저번에 인기 좋았던 그랑조 해줘야지 물먹엉. 어느 날 구독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위스키 이제 다 찍어서 할 거 없으면 어떡하냐고. 너가 채널 초반에 했던 걱정을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 어디선가 계속 새로운 게 꾸역꾸역 나오던데. 증류소가 또 계속 생기고 있어. 스코틀랜드에서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 증류소 중에 A로 시작하는 곳이 17곳이야 그 중에 우리가 한 거 3개밖에 안 돼. 아직 할 거 많지. 오늘 할 것이 그 A로 시작하는 곳의 네 번째 증류소거든. 지금 바로 보여줄게. 아, 아벨라워?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야. 이 이름은 우리식으로 읽으면 아벨라워. 근데 현지에서는 아벌러 이런 발음이더라. 뜻이 수다스러운 개울의 입구야. 이게 왜 수다스럽나 했더니 개울들이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가 막 나잖아. 엄청 시끄럽나 봐. 그리고 그 개울의 입구라는 거는 어디의 시작점이라는 거잖아. 스페이강하고 로어 개울이 만나는 곳에 이 아벨라워 증류소가 있어. 공식적으로 이 증류소를 처음 세운 사람은 제임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야. 제임스 플레밍은 1830년 어느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농사일을 돕고 아버지가 곡물 거래하는 일도 도왔대. 딜러 일도 같이 배운 거야. 30대에는 증류소도 임대하면서 증류업계에 들어오게 돼. 자기가 곡물을 유통하니까 보리는 이제 풍부한 거지. 점점 자기 커리어를 키워가면서 은행장도 하고 그 지역의 의원도 되고 교회의 장로도 되고 학교 이사회의 이사장도 되면서 그 지역사회의 유지가 돼. 너무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었나 보지. 그런데 위스키 증류소는 자기 건 아니었거든. 제임스 플레밍이 자기 증류소도 갖고 싶었어. 그래서 1879년 아벨라워를 세워. 이미 사회적인 명성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여기저기 연줄도 다 있겠다. 판로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1898년 뭐 몇몇 증류소들이 겪는 사건이야. 크게 화제가 나서 헐라당 타버려.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 싶어서 그때 제일 유명한 위스키 증류소 건축가 누구? 파고다 만든 사람. 찰스 도이그를 불러서 새로 만들었어. 그리고 제임스 플레밍은 그 지역사회에 많은 이바지를 했거든. 그 사람의 모토가 여기 뚜껑에 써있어. 영어가 써있지? Let the deed show라고 써있어. 행동이 모든 것을 보여줄 거다 라는 뜻이래. 1895년에 이 아벨라워에는 스페이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었어. 그래서 건너려면 배를 타고 건너야 했었는데 문제가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세지면 위험한 거야. 어느 날은 배가 뒤집혀가지고 아이가 죽었어. 그걸 보고 제임스 플레밍이 당시의 거금인 500파운드를 맡겨 다리 건축 기금으로. 그리고 대리인한테 다리를 짓게 했는데 그 완공을 못 보고 2주 만에 죽었어. 다리가 완공되고 나서 빅토리아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게 지금까지 있어. 옛날에는 통행료로 1페니를 받았대. 그래서 페니 브릿지라고도 불려. 이런 식으로 플레밍의 유산이 그 지역에 많이 남아있어. 플레밍 홀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모임의 장도 만들었고 병원도 만들고. 그리고 이 위스키를 만드는데도 제임스 플레밍의 철학이 들어갔는데 너 로컬발이라는 단어 알지? 멀리서 사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는 걸 쓰겠다. 이 아벨라오는 모든 제품이 로컬발이라고 보면 돼. 증류소 반경 15마일 이내에 보리만을 쓰도록 했어. 그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대. 그게 무슨 장점이 있어? 옛날에는 보리 품종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 오가닉이다 뭐다 해갖고. 아, 그래서 자기 지역 보리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도 되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스페이강이 연어 낚시로 유명하거든? 매년 2월이 그 낚시 시즌의 시작이야. 그때 낚시가 잘 되라고 축복의 의미로 이 아벨라워 12년을 한 명 칼칼칼 붙는데. 아깝다. 한 컵만 하지. 그리고 오피셜로 나오는 모든 라인업은 더블 캐스크 제품이야. 더블 캐스크는 피니쉬랑 다른 거야. 피니쉬는 어디 한 곳에서 숙성된 거를 옮겨 담아가지고 추가 숙성하는 거고 더블 캐스크는 두 곳에서 나란히 숙성했던 걸 하나로 합치는 거고. 그래서 이 12년으로 예를 들면 각각 12년 동안 숙성하고 있었던 위스키를 메링툰이란 곳에 합친 다음에 2, 3개월 정도 안정화 작업을 거쳐. 이걸 메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출시하기 전에 물을 섞어서 도수를 낮추잖아.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섞게 되면 층이 나뉘어. 물은 알코올보다 무겁거든. 그래서 물은 밑으로 가고 위스키는 위로 가고. 그런데 2, 3개월 동안 천천히 메링 프로세스를 거치면 그게 잘 섞인대. 이렇게 메링이 끝난 거를 위스키 병에 담기 때문에 위스키 생산 공정에선 가장 마지막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스터 디스틸러 마스터 블렌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 얘기가 길었지? 시음을 해봐야겠지? 이게 둘이 도수 똑같냐? 똑같아. 와, 클래식한 병이다. 도수가 똑같으니까 연수가 낮은 것부터 마셔야겠지? 와, 포장 잘 돼 있다. 일단 RFID부터 뜯고. 너는 그렇게 붙여둘 필요 없어. 버려도 돼. 네가 붙이길래. 야, 삼중봉이냐? 이건 치즈가 보이네. 나무네. 좋아. 그립 좋아?
와, 나 지금 손에 묻은 거 맡았어. 벌써부터 맡으면 어떡해. 너 따랐냐? 어, 맞아, 나 안 따랐다. 고마워, 나까지 생각해줘서. 아벨라워 12년. 오, 과일. 과일 엄청 진해. 그리고 나는 여기서 네가 아세톤도 느낄 것 같긴 한데.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어? 약간 버번 같아. 근데 버번 치곤 과일 향이 세지. 버번이랑 이 아벨라워랑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은 헷갈릴걸? 하이브리드 같아. 어쨌든 난 좋아. 너가 좋아할 향이야. 처음에는 사과 배 같은 과실 쪽이었다가 이건 금방 날아가니까. 날아가면 또 변하겠지. 호랑이 연고 같은 그 시원한 냄새가 있어. 이게 근데 알코올인지 스파이시한 건지 모르겠네. 그 중간인가? 맨솔에남 같은 화한 느낌이. 상쾌한 과실 날라갔고 살짝 그 건자두라고 해야 되나? 사과 배 같은 과실이 날라가고 자두나 달짝지근한 말린 베리 쪽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렇다고 포도는 아니고. 마셔보자. 바닐라. 다 있다. 과일 맛도 꽤 있고 팔레트는 바닐라인데 피니쉬에서 과일로 넘어가. 내가 이 캐스크 정보는 정확히 모르는데 쉐리 캐스크의 특징하고 버번 캐스크의 특징이 다 살아있어. 신기하다. 진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인데? 향에서는 그렇게 바닐라가 진한 것 같진 않았거든. 그치. 그리고 무엇보다 입에서 엄청 굴려도 자극이 없어. 여운은 중간 정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16년 마셔볼까? 신기한 맛이네. 여러 가지가 다 나니까. 여러 가지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블렌디드 같은 건 아니라 그냥 버번과 스카치의 사이 대차게 한번 뽑아봐. 내가 주부습진 때문에. 아, 이거는 주부습진하고 상관없어. 아, 그래? 너 여기까지 주부습진이 있어? 아니, 여기 이렇게 자꾸 뽑으면 돼. 아, 이 손가락 빼고? 가이드 해주는 거야? 그립감이 좋아서 그렇게 뽑아도 돼. 이렇게? 잘 뽑혔다. 손도 안 아팠어. 아벨라워 16년. 색깔도 좀 더 진한가? 좀 진하네. 더 세졌는데? 네가 맨솔 같다고 한 거? 향이 달라. 처음에 따라자마자 맡았을 때는 크게 다르나 싶었는데 나도 점점 바뀌어. 계속 따라갈수록 달라져. 과일이 막 그렇게 진하진 않네. 16은 12에서 잘 못 느꼈던 플로럴을 좀 더 느끼겠어 나는. 나는 풀 건초 쪽? 약초 쪽은 아니고? 약초도 없진 않아. 그런 류야. 어쨌든 그런 식물류 느낌 확 다르네. 나 이거 플로럴에 꽂혀갖고 지금. 나는 이 향이 좋긴 해. 이게 근데 이렇게 적당히 떨궈서 그냥 맡으면 여기서 났던 과일 향도 난다. 나지. 약간 말린 자두? 근데 파고들었을 때는 달라, 약간. 좀 더 향신료스럽고 그런 풀떼기들. 마셔볼까? 12년보다 독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목으로 넘어갈 때 뜨거움이 아주 약간 더 있는? 혹시 입에 넣자마자 달진 않았어? 나는 좀 단맛이 났는데. 너한테는? 난 10이랑 차이가 그거였어. 여기서는 바닐라가 확 느껴졌는데. 바닐라? 없어 없어. 떨기 직전에 아주 약간의 탄닌감이 있는 것 같아. 얘는 쉐리랑 버번이 5대5면 얘는 쉐리가 좀 잡아먹었어. 버번을. 버번 느낌이 확실히 많이 없어졌다. 약간 쓰다. 쌉싸름한 게 있어. 오늘 보여주진 못했지만 고도수 제품으로 아브나흐라고 있어. 그게 배치별로 나오는데 지금 77번 배치까지 나왔대. 당연히 배치마다 도수가 조금씩 달라. 60도 전후. 그리고 개인적으로 2021년에 마셨던 위스키 중에 베스트 3가 아벨라워였어. 아, 그래? 근데 이런 12년, 16년은 아니고 아벨라워 디스틸러스 이스클루시브라는 제품인데 그거 맛보고 와, 얘네 잘 만드는구나. 아쉽게도 그 제품은 한국에 수입이 안 돼서 정식 수입되고 있는 거는 다섯 종류야. 12년, 14년, 16년, 18년 아브나흐. 2년씩이야? 그치, 보통 12년, 18년 이렇게 확 뛰잖아. 드디어 A로 시작하는 스카치 싱글모트 위스키 중소 4개를 했어. 아직 많이 남았지? 이렇게 알파벳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게 꼭 게임 업적 쌓는 것 같아서 재밌지 않냐? 나 업적 좋아해.